안녕하세요, 와디입니다. 누구냐? 자카르타에서 만났던 제호가 부산에 휴가 와가지고 이 날짜 맞춰가지고 또 왔습니다. 여기는 광복동? 네, 남포동 광복동. 아, 남포동. 그러니까 거의 일대가 남포동인데 광복동이라고 하는 거. 그럼 놀 줄 아는 친구들이 오는 곳인가? 예, 요 동네 애들만. 예, 요즘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아식스 매장이 있습니다. 아, 공개 방송 오신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사람 많이 올까 봐 일단. 아, 공개 방송 바로. 아, 이따가 한 7시니까 한 50분부터 입장할 거야. 저는 먼저 매장님 찍고 가려고요. 안녕 해주세요. 아이스 매장이 여기 굉장히 크고 자랑스럽게 있다 그래가지고 보겠습니다. 일단 또 봄답게 체리블라썸 컬렉션이 들어가 있죠. 이게 원래 아식스 퍼포먼스가 아식스 타이거잖아. 네. 내내 꽂혔어. 지나타였구나. 아, 그래서 타이거를 여기서 팔기 시작한 거야. 합쳐서 합쳐서인데 또 시간 안 잡히죠. 안녕하십니까. 아식스 광복 직영점 스토어 점장 서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식스 광복점은 플래그십 스토어라서 아식스에서 나온 거의 전 제품이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을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 오시면 원하시는 제품들 다 편하게 신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핫한 신발 있죠? 아식스 타이거. 저희 아식스 안에 있는 아식스 타이거라는 브랜드와 온슈카 타이거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부산에 유일하게 아식스 타이거로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매장 오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신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멀티샵이랑 다른 점이 저희는 5mm 사이즈가 다 나와요. 멀티샵 가시면 10단위로 아마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매장 오시는 게 예를 들어 코다이디를 한번 해보시고 실측 한번 해보셔서 스캐닝 받으시고 저희 매장에서 자기가 맞는 원하는 사이즈를 실제로 찾아가실 수 있는 매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고 와디님이랑 같이 같은 방송에서 설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1, 2층 다 그냥 러닝이라고 보면 돼요? 네, 1층 다 러닝이고 컨셉은 1층이 전부 다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오, 이쁘다. 얼마야? 4만 9천 원. 아, 이거 360 신어보니까 진짜 한번 뛰어봤거든요. 진짜 편하게 편하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쿠셔닝이던데? 이게 진짜 좋은 게 젤이라서 추격 쿠션 다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선수생활 하다가 입고 아, 정말요? 빠를 때 선수생활 했었는데 교통사고 나서 운동할 때 근막 근저종막염 저 있는데 있었는데 지금은 뭐 괜찮지만 진짜 아 그래요? 제일 추천 많이 해줘요. 아, 그러니까 그거랑 아니면 이제 아마 나중에 조평 지금 한번 해볼 수 있나요? 아, 해드릴까요? 네. 조평 분석이라고 하고 이제 그래요? 그럼 딱 봐도 이거 다이나 플라이트 하시고 조평 분석 해드릴게요. 아, 이게 끝난 게 아니군요. 네, 이제부터. 네. 오. 해드릴 건데 스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쉽게 양쪽 발 올리시고 짝사리 주시고. 네. 한쪽 발을 먼저 넣을게. 오른쪽 발이나 펴놓으시. 이렇게 밑에가 일자가 되게 네. 해주시고. 아무 느낌도 안 나네요. 네, 그냥 맞췄어요. 이거는 여기 오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바쁘지 않을 때 오면? 보통 그래도 약하고 많이 해드리거든요. 아, 여기 전화로 전화하면 되죠? 그렇죠. 우와, 되게 멋있다 뭔가. 저 왜 발이 저렇지 왼쪽 발이? 그건 설명 다 해드릴게요.
생각해 옛날에 농구하다 왼쪽 발 틀어진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안으로 돌아가셨죠. 네, 맞아요. 맞아. 내전 엄청 심하시네. 내전이 뭐냐? 내전은 이제 뒤꿈치가, 그러니까 뒤꿈치가 보여지면서 네네네. 진짜 쉽게 보여요. 님이 러닝 하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이쪽이 내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왼쪽이 안으로 무너지죠. 발목, 네. 앵클이. 네. 지금 카야노 신으신 거 보시죠. 안 무너지죠. 왼발이. 어. 잡아주거든요. 신발 네. 자체가 무너지는 거. 그래서 내전이신 분들은 카야노를 치는 게 제가 내전이죠. 그렇죠. 그것도 심하게. 그게 왜 그러냐? 왜 내전 생긴 거예요? 평발이시죠? 아까 평발기 있으시죠? 그건 아, 그런 얘기는 안 들어봤는데 이게 다들 내전 잘못 알고 계신 게 내전은 전 세계 인구 70%가 내전을 가지고 있어요. 아, 네. 내전은 외전은 30%. 저는 근데 양쪽 다 안 속해요. 아... 0.5, 0.5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원래 외전이 있어요. 운동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네. 요거 같은 근데 왼발 같은 경우는 접질이신 후에 수술하셨어요? 아니요, 침만 맞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재활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경우는 아 맞아 다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봤을 네. 때 그리고 이때까지 사이즈를 진짜 잘 알고 계셨던 게 이게 실제 발 길이 사이즈예요. 61, 65, 58 나오시죠? 말도 안 되네. 네. 근데 F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볼이 70이에요. 양쪽 다. 네. 그래서 프리라고 나오는데 아 완전 넓다는 얘기군요. 투이, 포이, F 그 다음을 넘어가요. 아, G 아 그레이트. 예. 아 위스가 되게 넓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요 정도 되시면 지금 아까 제가 권해드린 네. 인버스 신으시면 날아가는 느낌. 아 마찬가지 카야노도 볼 넓은 게 나와요 저희가. 네. 카야노도 볼 넓은 걸 신으셔야 돼요. 그러면 70 신으시면 여기는 카야노가 볼이 다 다르게 나와요. 같은 사이즈도? 예. 네. 디자인은 정해져 있어요. 컬러가 포이가 있고 레귤러가 있고 있고. 일단 족형 부석은 그렇고 지금 평발기는 전혀 없어요. 네네. 아치 부분 보시면 스캐닝 깔끔하게 나와. 이게 진짜네. 이거 완전 네. 대박이네요. 발 길이는 이거. 평균보다 약간 길고 볼 넓이는 많이 평균이거든요. 중간치가 네. 많이 넓으시고 중포 뭐 발등 높이 다 괜찮으시고 근데 아치가 높은 편은 아니신 게 이게 평발은 아닌데 아치가 낮다라는 건 뭐냐면 발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아치가 낮은 건 아침이 지고 저녁이 되고 좀 달라지거든요. 여기가 받아서 내려가 있고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내전이시니까 더 조심하셔야 될 게 내려가 있을 때 발목이 안으로 틀릴 수가 없죠. 발목이 무너지는 게 내전이거든요. 네네. 좀 왼발은 심각하시거든요. 네. 아, 그래요? 왼발은 진짜 좀 많이 4가 넘으면 관회전이라고 하는데 4가 아니고 지금 7.8 나오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그럼 근막 조치할 경우 또 있으셨나? 네 하셨으니까 전문병원 가서 그것도 여기 이 발이야. 근저동막이 없는 그렇죠. 아무래도 지면에 착지하는 면적이 많으니까 그럼 360 신으시거나 카야노 360은 그래서 편했고 이거 뭐지? 이거 받으려면 그냥 오면 되는 거 전화 예약하고 전화만 예약하시고 오시면 돼요. 와 감동받았어. 이게 그리고 외국에는 체지방 분석 처음 했던 그런 느낌이야. 태어나서 체지방 분석 처음 한 그 느낌. 한국만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만 원을 내야 돼요. 아... 근데 유럽 같은 경우 시스템은 만 원을 내고 예약제로 하는 대신에 저희 매장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만 원을 안 받아. 아, 책정을 하고 네네. 우리 제품을 사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는 다 그냥 한국은 그냥 다 무상으로. 와 근데 이거 하면은 저도 이제 막 아시 제품을 이제 처음 막 몇 번 신어봤잖아요. 이걸 듣고 신으면 또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뛰시면 확실히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능한 데가 이제 부산 광복점하고 네. 그리고 롯데 부산점이랑 롯데 그 광복동의 롯데 아니요 서면점 서면 예 거기랑 신세 강남이랑 강남지검점 그러면 이거 발 체크한 다음에 신발 신고 여기서 한번 뛰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 미셔야 될 것 같은데 와. 실제로 런닝하는 사람들 와서 많이 측정하고 본인이 어떤 그러니까 많이 봐요. 네. 근데 다들 제대로 몰라요. 아 그래서 뭐 뒤꿈치가 딸른다 라고 하는데 뒤꿈치 딸른 걸로 하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뒤꿈치 딸른 거는 내가 걷는 것 때문에 내 습관 때문에 다른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3층으로 올라가 계시면 되거든요. 저도 금방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3층 올라가셔서 편하게 서 계시면 돼요. 좀 뻘쭘하시더라도 편하게 서 계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라가서 다 뵈요.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붙이시는 것 따라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10분? 뭐 이래요? 이런 거 그냥 붙이시면은 그냥 붙이면 되는데. 어, 이거 뭐예요? 그거는 그거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바디라고. 이게 이 달 시그니처 아... 그런 문구. 여기 다 서랍이 다. 아... 그거는 일반 러닝 크루들. 우와. 네. 여기 다 있는 크루들이거든요. 그 크루들을 이제 로고에.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마음대로 원하는 데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네, 편하신. 아, 그러면 이거 입고 계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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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면 일단 얘를 여기 너덜너덜 붙여야지. 오오 오. 네, 흰 검이니까. 어, 이것도. 어, 대박이다 이거. 그게 크기 따라서 가격은 조금씩 달라요. 요거 부산. 네. 이건 뭐예요? 요것도 러닝 일반 크루드. 요거는 금방 그 아까 로고 저희 시그니처. 사운드 마디 사운드. 아, 이거는 그냥 아, 아 이름들. 그거는 다 이니셜이고 요거는 요게 이제 부산 경도 위도. 우와. 이거 서비스라는 거죠? 여기다가 네? 서비스. 네. 아니요, 이거 원래 금액을 받아요. 아, 진짜요? 네. 얼마요? 그게 이니셜이 한 개 500원. 어, 다른 로고 이런 것들은 가격이 더 다르고. 앞면도 넣으신 거예요? 아, 앞따로 뒤따로 해야 되는구나. 네, 따로따로 해서. 어, 금방 되네요. 옛날 초등학교 앞에 이런 거 있어요. 다리미를 해주던 아저씨 있었는데. 이거 그냥 돈 주고 하면은 이거 한 해 500원이고 이건 다 가격 다르다. 진짜 다 500원. 그냥 저거는요? 뭐지? 이거 해주시는 값은? 아, 저는 그런 건 따로 안 받아요. 그냥 아. 요 값만. 아, 네네네. 아, 이 로컬 로고들 너무 좋아. 갑자기 최애 디저스가 됐어.